오늘은 4,000m가 넘는 곳에 가서 저희들 가족이 오늘은 가서 라면 먹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비가 오는데 마나케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지금 이제 어제는 클로즈였거든요. 저희들과 이제 어제도 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오픈이라서 이제 올라가는데 일단은 비가 와도 한번 그 정상은 또 다를 수 있어 갖고 위에 올라가서 다시 소식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저희는 이제 비지터 센터에 왔는데 정상으로 가려면은 여기는 정상으로 가는 이제 검문소가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안관들이 이렇게 레인저가 데려와서 이제 그 검사를 다 합니다. 이제 차량 상태라든지 운전자가 정말로 이 사륜 구동을 잘 이렇게 숙지를 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능력이 되는지 이제 그런 걸 다 확인하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보고 너희들 이제 가서 30분 더 여기서 이제 고지대 적응을 하고서 그리고 또 자기들이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태가 좋으면 열렸는데 얼음이 뜨거나 뭐 눈이 내린다거나 하면 다시 내려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30분 후에 그 상태를 알려준다고 하고 있어갖고 저희도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고지대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지대 적응은 비, 눈 이걸 다 떠나서 상태가 위에 뭐 정상의 어떤 걸 떠나서 무조건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뭐 고산병 약 있다고 하지만은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고산지대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응하는 거 그런 거 왜냐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고산병 약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그걸 먹고 올라가면은 또 그 휴유증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그러지 말고 여기서 여러분들 충분히 적응하고 올라가는 걸 추천드리니까 이러한 내용은 꼭 알고 계세요. 네. 저희가 이제 정상을 올라가기 전에 고지대 적응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나케아에 대해서 정상 올라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은 2021년 가을부터 레인저들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한을 이제 상당히 까다롭게 합니다. 그 제한 중에 하나가 SUV 이제 한국어로 따지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소렌토 같은 거 이런 차량도 이제 사륜 구동으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드시 지프 랭글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렌터카를 할 때 내가 예전에 사륜 구동이라고 들었는데 아닙니다. 사륜 구동이라도 반드시 지프 랭글러를 빌려 갖고 이렇게 이렇게 마우나케아 여기 이제 레인저들이 있는 데서 확인을 받고 또 이렇게 이런 거 조작 방법 같은 거 이제 확인을 다 합니다. 또 여기에 또 중요한 거 하나 이제 여러분들 팁을 드리면은 기름량도 봅니다. 기름이 절반 이상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 힐로든 와인맨하든 코너에서 출발하면 꽉 채우고 출발하세요. 이게 첫 번째 팁이고 두 번째는 차량 상태가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앞전에 어떤 분들은 회원들 이렇게 포에버 하와이 회원들 중에는 YPO 밸리 밑에 내려갔다가 이 흙 탕물에서 이 차가 다 더럽혀졌어요. 근데 이제 마우나케아로 이제 갈라는데 레인저가 이제 그걸 흠을 잡습니다. 이제 너희들 외부에서 그런 흙을 여기 이제 갖고 올라가면 뭐 신성한데도 뭐 또 다른 이제 그 마우나케아 자라는 이런 중요한 이제 생물들한테 지장을 준다. 여러 가지 흠을 다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 패스를 절대 못 해요. 반드시 차량도 깨끗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는 지프랭글러, 두 번째는 풀탱크의 기름. 세 번째는 차량 상태가 깨끗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 꼭 숙지하고 준비해서 마우나케아 정상 가는 거 잊지 마세요. There's a lot of fog up there also, so make sure you got your lights on, that way the other cars can see you. Okay. All right? Yep. If you guys feel sick up there, make sure you come back, all right? Yep. We'll see you later. Thank you.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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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오네요.
자, 이제 보험관 네인저를 패스해서 이제 지금 이제 비서 센터에서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사륜구동 지프 랭글러를 이제 가지고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데 여기가 노면이 비포장길입니다. 그래서 그 할레칼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까지 이제 포장길이 돼서 한국에서 타는 그 조그만한 뭐라 그럴까 티코 같은 것도 이제 슉 하고 올라가는데 여기는 이제 반드시 지프 랭글러를 이제 여러분들 렌트를 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저도 이 마우나케아를 많이 왔는데 수없이 왔는데 날씨가 지금 최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에서 그 레인저가 이제 안내해 주기는 정상은 날씨가 좋다. 일단 올라가 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추천을 받고 올라가는데 오늘은 조금 저희도 지금 운전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앞에 차도 겁나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내려오는 차들 양보해 주느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마우나케아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쉽게도 오늘 마우나케아 정상에서 라면 먹기는 그 실패를 했습니다. 저희가 딱 올라오자마자 레인저가 이제 내려가라고 그러네요.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도 위험하다고 지금 내려가라고 하네요. 진짜 여러분들 입만 모를 거야. 너무 좋다. 4000m에서 먹는 라면은 아무도 생각 못 했을 거야. 너무 맛있어. 여러분, 제가 이제 하와이에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어메이징 그런 파워스팟을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재미난 먹방 콘텐츠나 재미난 이야기를 섞어서 여러분들한테 올해부터는 즐거운 영상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내가 세 번 만에 딜리랑 와서 성공을 했는데 정말 저희의 이 노고 잊지 말고 꼭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